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아직 조사가 수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쌍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사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건 말도 안 돼.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의 입장. 이성욱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시금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 부인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때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했던 뭐 불륜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는 좀 애매해요. 저희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라서. 네. 일단 이성욱 씨가 뭐 여태까지 저희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추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신랑이 약간 좀 자상함에 제가 좀 반한 것 같아요. 원투의 멤버 송호범 씨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송호범 씨는 아내와 함께 귀가하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성희롱했다며 서로 간 몸싸움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경찰서를 찾은 당일 아내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호범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경찰 조사로 지쳐 보이는 송호범 씨, 그에 대한 심경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잘못은 명명백백히 밝혀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을 것이며 저도 사과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눈물을 보이는 송호범 씨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려 죄송하고요.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네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현재 송호범 씨는 폭행에 관련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기억나시나요? 히로인 지나 데이비스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Hi everybody, I'm so happy to be here in person in Korea. Thank you.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그녀, 이번엔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리고자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ADU is having its annual conference and there's a special forum this year which they're calling Women with the Wave and it's all about encouraging women and girls to participate more in the you know, wave of new technology that's happening. 지나 데이비스 양궁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I haven't really thought much lately but when I was in the midst of all that I met a lot of Korean archers actually. I hope soon. I haven't signed on to do anything just yet. If I run out of money, you'll see me in a lot of bad movies. Goodbye, my fans. Thank 네, 만나서 you. 반가웠습니다. 중견 탤런트 조경환 씨가 간암 투병 끝에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 굵은 연기로 유명했던 본인은 조대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 오늘 오전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인들조차 그의 투병에 대해 몰랐다고 전해지면서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2시간 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화려한 스타들의 향연으로 마지막까지 빛났던 부산국제영화제 뒷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영화제 현장 수많은 영화 팬들이 아쉬움을 달래며 막바지 공식 행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환호 속에 등장한 성준기 씨, 영화 개봉을 앞두고 박보영 씨와 함께 부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준기입니다. 보영 씨 이쁘죠, 그죠? 저기 남자분 계속 보영 씨 막 계속 그러는데 보영 씨는 제 거예요. 외모도 센스도 역시 착한 남자. 성준기 씨의 뒤에 이어 등장한 스타는 유준상, 김지영 씨. 부산 영화제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폐막식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큰 성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판타스틱 규명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묘미죠. 스타와 영화팬의 즐거운 만남. 영화제 기간 동안 부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좋네. 즐기네.
채색지 전지현 씨.